You leave me notes before you leave, and lipstick on the bathroom mirror. The way you love could part the sea. I'm thankful that you want me, dear. Do you think about how these paths all lead us to somewhere? Do you think about traveling and growing old? A couple of kids when I was holding. Jong, 아무래도 팀 성적이 작년보다 처져 있기 때문에 또 주장으로서 그런 점이 너무 아쉽고 우선 너무너무 아쉬운 그런 시즌인 것 같아요. 저한테도 팀에 있어서도 저희 모두 아쉽다는 말밖에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작년에 좀 좋은 성적을 내놓고 바로 다음 시즌에 이렇게 조금 아쉬운 성적을 낸 게 좀 팬분들에게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 큰 것 같아요. 초반에 좀 어려움이 많았던 시즌이었던 것 같고 뭐 코로나로 인해서 뭐 많은 선수들이 조금 빠졌었고 기도 했고 전력 멤버로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뭐 그거는 뭐 누구 탓할 수도 없고 초반부터 중반까지 좋지 않은 모습들이 계속 이어졌는데 좋은 성적이 안 나고 있었기 때문에 좀 무거운 마음이었고 좀 속상했었는데 좀 많이 아쉬웠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뭐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많이 이기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고 Me siento muy bien. Gracias a Dios me he mantenido saludable todo el año. Sabes, no estamos en el lugar donde queremos estar. Por eso hay que seguir trabajando y seguir dando lo mejor. 빠져 있는 가운데서도 팀도 좀 많이 어려웠고 같이 좀 도움을 못 줘서 좀 많이 아쉽게 생각하고요.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시즌인 것 같은데 팬분들이 봤을 때는 그렇진 않겠죠. 또 개인적으로는 좀 부상이 좀 많아서 많은 경기를 좀 못 뛰었던 게 좀 많이 아쉬운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개막 시리즈 때부터 1군에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었는데 뭐 어찌됐건 제 바람대로 개막 시리즈부터 1군에 같이 합류할 수 있게 되어서 저에게는 너무 제 스스로 너무 뿌듯했고 좀 영광이라고 생각했고 퓨처스에서 거의 1년을 있었다가 이제 9월 달에 올라왔는데 막판에 이렇게 1군 올라와서 재밌고 새로운 경험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루하루 긍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경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1군에서 신인들이 이렇게 많이 뛴 거는 딴 팀에서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좀 자부심도 갖고 있고 동기들을 잘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으로서는 좀 많은 일이 있었고 만족할 수 있었던 시즌이었던 것 같은데 저 팀으로서는 좀 성적이 아쉽게 돼가지고 저한테는 되게 이제 기억에 남는 일도 많고 또 한편으로는 뿌듯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아쉬운 그런 시즌인 것 같습니다. Overall, I think it's been well. Having that hiccup in the middle with the thumb injury was definitely a bummer. And unfortunate to be away for that long, away from the team, away from the environment, away from the fans. But you know, it's been kind of a roller coaster season for us. But I definitely like the way this last month and a half that we've been playing is definitely a strong way to finish the season. And it's been a good ride. For me, it was positive. I was healthy the whole year, so and instead I'm still healthy, so that's good for me. This is the most inning I've thrown. Like, I guess in my career and in 1 year and quality start being a lot, so for me, those two. 저는 솔직히 한 3년 동안은 좀 힘든 시즌 보냈는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뜻깊고 그리고 제가 조금이나마 자존감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No, sabe, las expectativas para este año fueron, para mí en lo personal fueron altas, ya que el año pasado tuve Considero que tuve una buena temporada, pero no pude ayudar al equipo defensivamente. Para mí este año trabajé duro, quise venir a dar lo mejor y gracias a Dios se vieron los resultados. Jeon이 끝내기 홈런친 날 그때 친구와 이렇게 또 쳐가지고 저도 같이 기뻤던 것 같아요. 제일 기억에 남고. 포항에서 다시 유격수로 갔을 때 교체돼서 들어갔을 때인데 예, 그때 조금 기억이 좀 많이 남고 좀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뭐 감독님하고도 얘기했고 예,
뭐 많은 부분 선수들하고도 얘기해봤는데 앞으로의 야구 인생에 있어서 이루수만 보는 것보다는 여러 포션을 보면은 좀 유리한 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유니폼을 입고 다시 유격수를 볼 수 있어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전 그때 롯데전 그 12회 말에 올라와서 무승부 기록했을 때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뭐 끝내기 홈런 쳤을 때 그때가 좀 팬들 함성 소리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저 처음 끝내기 쳤을 때 롯데전에 그때 끝내기 쳤을 때가 제일 기억에 남고요.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첫 홈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1군 와서 올해 홈런 칠 거라고 상상은 못했어가지고 기분 되게 그냥 마냥 좋았던 것 같아요. 치자마자 펜스 맞을 줄 알았는데 이제 넘어와가지고 저도 놀래서 이루 돌기 전에 다리 힘이 한번 풀려가지고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홈런인 것 같아요. 기쁘기도 기쁜 건데 후련하기도 했고 부상당해서 재활했던 것도 생각나고 생각보다 빨리 올라온 것도 좋고 That one was cool because my in-laws were here, so got to see them. You know, I had the shutout, and then 2 days later was my birthday, which on that day was a fun game. We had a walk-off win. 일단 그 뭐 8년 연속, 9년 연속 이런 기록은 제가 꾸준하게 했다는 증거니까 그거는 너무 기분 좋고요. 잘했다. 이번 시즌 홈런이 3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 2개가 하나전에서 친 게 조금 기분이 좋은 것 같았던 것 같습니다. 기분이 다르다기보다는 조금 더 집중이 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심장이 뛰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랑 했을 때는. 이제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을 하시니까 저한테는 되게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값진 순간이라고 기억하고 싶습니다. 뭐 달마다 좋았는데 4월 3일 날 9회 3대 0 지고 있다가 개막 시리즈에서 1승 1패 한 게임. 5월 달에는 5대 2로 지고 있다가 대타 나가가지고 이렇게 해가 역전했던 5월 4일 날 게임 클래식 시리즈에 5월 7일 날 사직에서 그 전에 롯데한테 3연패 당했었는데 주말 3연전 저희가 다시 원점 만들었던 거 그리고 이제 뭐 7월 달에 다시 뭐 올스타전도 있었고 저도 그렇고 팀도 그렇고 이게 달마다 좀 좋았던 거는 많았던 것 같아요. 네. 타석이나 수비 나갔을 때, 실수했을 때, 스윙을 제대로 못했을 때 아쉬웠던 순간 너무 많아가지고요. 뭐 찬스 살리지 못하고 뭐 되돌아보면 진짜 하나하나 생각이 다 나는데 제가 초반에 코로나 때문에 일주일 개막전을 못 뛰어서 개막전 바라보고 겨울에 열심히 준비했는데 개막 2연전에 출전 못한 게 좀 그게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뭐야? I think that's an obvious answer is when that ground ball was hit up the middle, not try to reach for it and hit my thumb and break it. So, yeah, obviously, I mean, if there was any moment I can go back and change for a season, it'd be that one, just not reaching for that ground ball. That was a big mistake. 뽑을 수는 없고,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경기가 너무 많았죠, 저는. 그렇지만 이제 뭐 아쉬운 기간이라고 하면 이 연패 기간이 너무 길었어가지고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그때가. 저 13연패 했을 때 그때가 이제 뭐 매 경기 아쉬웠던 것 같고 돌아보면 너무 길었던 연패였던 것 같고 그때 연패 기간 중에는 저도 그랬듯이 오늘은 이기겠지, 오늘은 이기겠지 약간 이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정말 꿈인가 생각도 들었고 너무너무 아쉬웠던 좀 경기가 많은 것 같아서 좀 돌이켜보면 그냥 똑같은 한 경기를 여기고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 당시에는 뭐 솔직히 부담감도 없지 않아 있었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와, 좀 어떻게 해도 안 풀리더라고요. 경기가 좀 신기하게 또 팀 전체적으로 선수도 그랬고 또 코칭 스텝 감독님 다 그러셨겠지만 되게 많이 가라앉아 있었고 어떻게든 조금 빨리 끊고 싶었고 다 마음이 같았는데 원래 연패 기간 때는 지고 있다가 지거든요. 근데 이제 연패가 이기고 있다가 지고, 이기고 있다가 지고, 아, 오늘은 이겼다 하고 있는데 또 지고. 이런 게 굉장히 심지어도 좀 많이 힘들었었고. It was awkward, definitely an awkward period of time. And then everything would just go against us, whether it be. Ah, imagínate, en ese momento fue un momento difícil en la temporada. Son cosas que pasan.
durante la temporada son cosas que pueden pasar a cualquier equipo. 그 연패 기간에 제가 그래도 좀 더 잘하고 있었고 팀에 도움이 됐더라면 연패를 조금 더 일찍 끊을 수 있지 않았을까? 팀에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부상으로 내려가 있었고 선수들이 힘들게 싸우고 있는데 뛰지 못하고 있었으니까 그 시간이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일단 연패가 길어질수록 그런 걸 처음 겪다 보니까 좀 경기장 나가서도 저도 모르게 약간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좀 제 플레이가 안 나왔던 것 같고 우선적으로 13연패 했을 때 올라가면 더 심하게 긴장이 된다 해야 되나?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안 좋은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다 보니까 나를 좀 더 쪼운다고? 억제는 듯한 느낌? 더 잘해야지, 더 막아야지, 더 확실하게 던져야지 이러다 보니 그런 것 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야구하면서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되게 힘든 시간이었어요. 이 개인 성적이 처져서 힘든 것과는 완전 다른 두 배, 세 배 더 힘든 시간이었는데 좀 고참이고 하다 보니까 좀 처진 모습은 보여주면 안 되고 그래도 좀 티를 많이 안 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좀 처진 모습을 보여주면 또 팀 전체가 좀 사기가 떨어질 수 있어서 밝게 하려고 했는데 진짜 20일 정도가 진짜 야구하면서 가장 힘든 시즌이 아니었나. 또 팀 분위기도 안 좋고 또 그런 와중에 또 제가 볼륨 세이브도 하고 이래서 그 시간이 참 야구가 어렵다라는 걸 한 번 더 느끼게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뭐 누구나 지려고 야구를 하는 선수들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하다가 졌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정말 잊고 싶은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좋은 컨디션이 아니라서 어떻게 해서든 빨리 반등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마음을 비우고 그냥 괜찮으니까 우리 할 것만 하자 이런 식으로 좀 이겨냈던 것 같아요. 뭐 집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잠도 자보기도 하고 아니면 화나서 집에서 뭐 술도 한잔 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보냈었는데 연패가 30연패, 40연패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언젠가 극복해낸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죠. Lamentablemente nos pasó a nosotros, pero imagínate, yo seguí trabajando duro, seguí dando lo mejor y para mí eso es lo importante. I mean, losing streak is just one way to go. Come every day and trying to win the next one. So it's not like we're trying to lose. So every day we're just trying to win to give 100% of what they got. So for me, I don't think they need to be sorry. We come here to win. So that's what I think. 저는 2013년도 이제 전팀 NC에 있을 때 13연패를 해봤거든요. 그리고 9년 만에 다시 13연패를 해봤는데 느낀 건 딱 하나였어요. 연패를 끊으려고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하던 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인지라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더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 자체가. 그 안 좋았을 때 또 팀이 그렇게 연패를 하면서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수들 그리고 팀도 그렇고 거기에서 조금 더 정신적으로 강해지지 않았을까? Like I say, I don't look in the past. So I always prepare myself for the next game. So it's not like I'm gonna be looking, oh, I didn't win last game. I have to win this one. No, it's just I need to do my job. And if you do my job, most of the time it's gonna be a positive result. 키움이랑에서 첫 퀄리티 스타트 했을 때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긴 이닝을 던진다기보다는 한타자 무조건 무실점으로 막는다는 생각으로 던졌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일단은 팀이 이겨서 너무 좋았고 이겼다는 게 그냥 기분이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연패가 길었지만 좀 뭔가 홀가분한 느낌이 좀 있었고 또 너무 좀 연패를 늦게 끊은 거에 대한 좀 미안한 마음, 좀 죄송한 마음이 좀 제일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연패 끊고 제가 바로 합류를 했거든요. 형들이 뭐 장난으로 하는 얘기인데 뭐 코치님들이나 뭐 운 좋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또 그때 합류를 좀 늦게 해서 늦게 합류한 만큼 더 열심히 하자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좀 쉬다 왔으니까 좀 더 열심히 뛰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베테랑들이 좀 앞장서서 좀 좋은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던 게
일단 감독님께서 바뀌고 나서부터는 또 감독님이 저희들한테 또 원하고 또 주문했던 부분도 있었고 또 저희 베테랑들의 좀 중요성을 좀 되게 좀 강조해 주신 것 같아서 뭐 물론 뭐 그 전에는 뭐 안 했던 건 아니지만 그때보다 더 많이 움직이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밑에 선수들은 또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우선 다시 좀 팀의 활력소가 생겨났었고 또 확실히 제가 느끼는데 또 선발진이 안정화되면서 확실히 야구는 투수 놀이다라고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그 기간이었던 것 같고 선발 쪽에서 안정이 되니까 타선 쪽에서도 추가 점수만 빨리 내주면 경기가 쉽게 이길 수 있는 그런 경기 향상이 됐었기 때문에 뭐 즐겁게 야구했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저도 상승세였고 네, 팀도 저랑 같이 상승세를 탔고 네, 그래서 좀 야구가 사실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두 게임 반차까지 따라잡는 그 시기에는 네, 솔직히 작년의 분위기를 좀 다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 좀 삼성의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힘을 그래도 보여줬던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경기를 하다 보니까 좀 한 경기 한 경기 좀 이기게 되고 그러면서 좀 분위기가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뭐 팀 분위기가 좋아지고 성적이 올라간 게 아니고 원래 저희 팀이 할 수 있었던 부분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갑자기 좋아진 게 아니고 원래 우리 팀이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다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너무 좋죠.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는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생각입니다.